근데 시간 관계상 예, 예, 한 가지만 산케이 보도 예. 얘기를 같이 엮어서 예. 좀 해주시죠. 산케이 보도 얘기할까요?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이 쓴 기사입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일본판을 읽었어요. 한국판이 한국 번역본이 없어서 네네. 예, 제가 사무실에서 찾아서 근근히 읽고 왔는데 좀 지나치네요. 지나치죠. 예, 예. 지나칩니다. 문제는 그런데 청와대가 나는 이게 지금 야당에서도 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얘기했다시피 세월호에 관련된 3대 의혹 중에 네. 세 번째 의혹이 당일날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 온갖 야담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특히 박 대통령이 비선 라인에 있다는 그 정모 씨가 하필이면 지난 5월 무렵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관된 온갖 추잡한 소문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청와대가 예.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아니다 아니다 부정만 하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이 7일 날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그 중요사항이 있어서 예 근데 나는 이런 보고를 받고 이 일을 하느라 미처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가 그렇게 큰 사고인 줄을 그때까지는 내가 모르고 제대로 시위를 하지 못하고 그 안행부 중대본 그리고 네. 해경에 다 맡겨놓았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야담들이 자꾸 많이 흘러다니면 끝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건 정권에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문민정부 들어와서 예. 지금처럼 그 이 정권을 흔든 적이 없어요. 이 리더십을 흔든단 말이에요. 야당도 흔들고 제야 세력도 흔들고 심지어 언론도 흔들고 리더십을 왜 흔드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집권 초기입니다. 이제 1년 반 지났어요. 첫 1년 동안은 사실은 대선 불복했습니다. 야당의 지도부는 절대 대선 불복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 대선 불복은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밑에 있는 의원들은 청와대까지 가서 선거 부정,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청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선 불복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한 이 부정선거다. 그래서 대통령 아웃, 박근혜 아웃 이런 피켓을 든 거예요. 대선 불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바로 큰 사건으로 치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으로 또 대통령을 또 흔드는 겁니다. 3대 의혹이다. 뭐 예. 제가 이래서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자. 세상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민간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할 수가 있죠. 그럼 꼭 전례를 얘기를 하자면 아 우리가 광복 후에 반민특위 있었지 않느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말 되는 소리들을 해야죠. 이렇게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윤일병 사건 터지니까 온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모든 언론이 이제 군을 분해하려고 덤비댑니다. 언론이 군을 분해하는 건 아니죠. 뭐 이제 어떤 의혹이나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짚는 거죠. 의혹과 문제를 짚더라도 예컨대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예,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되죠. 군이 은폐하려고 했으면 헌병대에서 왜 수사를 하고 군 검찰에서 왜 수사를 합니까? 수사 안 했겠죠. 지금 나오는 의혹들 대부분은 거의 다 수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이 은폐를 하려고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종합편성 채널을 틀면 아 군대가 윤일병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군대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여과없이 하고 앵커들은 그걸 또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귀가 막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요. 결론을 내려주시죠. 예, 예, 문민정부 들어와서 YS DJ 때 얼마나 지역감정이 드립을 했습니까? YS는 선거 유세 가서 광주에서 돌까지 맞았습니다. 도리막 날라왔거든요. 그렇게 지역감정이 심했는데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면 호남에서도 YS에게 박수를 쳤고, 일단은 잘해달라. 리더십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리더십이 무너진 것은 스스로 그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YS 정권도 그랬고 DJ 정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도 그랬어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너졌지 야당이 리더십을 직접 흔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야당 또 언론 또 시민사회도 리더십을 흔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대통령 누가 하겠어요? 이래서는 대통령 못 합니다. 이 내가 대통령 그 당선 이래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아마 개표 방송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 즐겁고 앞으로 5년이 괴로운 이 자리에 오른 것을 과연 축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예, 하루 즐겁고 5년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을 흔들면 알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리더십 문제. 사실은 스스로 뭐 조금 개선할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그거에 대한 지적을 흔든다고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스스로 리더십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예. 스스로 리더십을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도 흔들지 않아야 되지만 스스로 대통령이 스스로 리더십을 찾아야 됩니다. 리더십의 네. 뭐랄까 그게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